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카고 찬양 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예, 오늘도 만나 뵈서 매우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위하여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영원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해 줄수 있는 주님의 선한 일꾼, 선한 자녀, 그리고 주님의 친구,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전 미주 지역에 계신 한인 여러분, 그리고 한국 및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예,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지요. 맞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값없이 사랑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해 보았습니다. 이 찬양은 전에 했던 찬양인데, 이번엔 2키로 악보보다는 조금 낮춰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언제나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또 모레도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는 내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언제나 항상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